너 알아. 맛있어. 진짜 좋다. 너무 좋아. 그러니까. 우리 한강 갈래? 되게 좋다. 너무 좋다. 거기 떡볶이도 먹고 사이다도 먹고 치킨도. 너무 좋다. 유리야 왔어? 응. 뭐야? 화장한 거야? 눈썹 왜 저래? 그니까 개웃기다. 아니 손 트이는 수 같아. 둘 와봐. 지금 기어다니는데 저걸 그린 거야? 어떻게 저러고 학교 올 수 있지? 좀 생겼다. 완전 쪽팔려? 다 됐다. 발로 그린 거야. 너네 조용히 좀 해. 유리야 쟤네 신경 쓰지 마. 근데 너무 예쁜데? 진짜? 그럼 내가 너한테 거짓말하는 거 봤어? 이봉창은 1932년 1월 일본 도쿄에서 일본 구간이 타고 가는 마차를 향해 수류탄을 던졌어. 이봉창의 의거는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일제에 큰 충격을 줬고 중국 신문이 이봉창의 의거 실패에 대해 누구야? 방금 다리 떤 사람 누구냐고. 손 들어. 일어나. 복도로 나가서 서 있어. 같이 할게. 윤봉길은 대표 회의가 성과 없이 끝난 뒤 유리야. 너 눈썹 진하고 예쁘다. 1월 일본 도쿄에서 일본 국왕이 타고 가는 마차를 향해 출산을 했었고 이봉창의 의원은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였지만 일제에 큰 충격을 주었어. 중국 신문이 이봉창의 의거 실패에 대해 아쉬워하는 기사를 보도하자 돈이 급식 어땠어? 난 별로. 왜? 멋있는데? 그래? 그럼. 유리야 근데 너 머리 묶은 거 진짜 별로다. 어? 나 요즘 미용에 관심 있잖아. 너같이 머리 큰 사람들은 머리 묶으면 더 커 보인대. 봐봐. 푸른 게 훨씬 예쁘잖아. 앞으로는 풀고 다녀. 그냥 너가 자꾸 꿀먹은 벙어리 마냥 가만히 있는 게 이상하잖아. 유리야 야 하유리 너 내 말 안 들려?
너 지금 나 째려본 거야? 씨발 존나 짜증나네. 너 트리트먼트 써? 응. 그래서 좋은 거구나. 어? 하은아 왔어? 응. 하은아, 너 머리가 이게 뭐야? 안 예쁘게. 어? 아, 고마워. 너 혼자선 아무것도 못하는구나? 아, 쪽팔려. 이거 너 풀었어? 아, 이거 하원에서 나왔지. 아, 진짜? 나도 하원식 풀 때 진짜 어려웠는데 응. 이거 내가 요즘 대로 하면 너 100점 맞을 수 있을 거야. 나 그럼 안 돼. 나중에 알려줄게, 내가. 응. 하원아. 후드 집어 못 보던 거네? 새로 산 거야? 응. 어제 유진이랑 옷 사러 갔는데 잘 어울린다고 해서 어때? 색이 탁한 게 좀 아쉽다. 다음에는 유진이 말고 나 데려가. 걔는 너를 본 게 몇 년인데 어울리는 옷 하나 못 골라주냐? 야, 무섭게 왜 그래? 응? 오늘 기분 안 좋은 일 있었어? 왜 이렇게 예민해? 내가 예민하다고? 나는 그냥 너 위해서 한 말인데 요즘 너 너무 예민한 것 같아. 나 좀 속상해. 그래 하은아, 너가 오늘 좀 예민한 것 같아. 나 바람 좀 쐬고 올게. 진짜 예쁘다. 그치? 아, 색깔 잘 봤는데. 아, 베이지색. 잘 샀는데. 후드티 진짜 예쁘다. 야, 하얀색이랑 얼굴 잘 어울려. 맞아, 맞아. 되게 좋아하네. 이것도 사러 갔다, 이거. 하은아, 왔어? 응. 하은아, 너. 이리 와봐. 가까이 와봐.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나는 그냥 순수한 마음에 널 도와주려고 그랬던 건데 네가 이렇게 나면 내가 뭐가 돼? 네 눈썹은 중요하고 내 노력은 중요하지 않다 이거야?